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중견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다이나믹스 365 FNO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 및 비대면 업무가 정착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최대 관건은 디지털 기반의 업무를 즉시 문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한 비즈니스 디지털 전략과 비용 절감 등 기업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세윤 CNS의 박우석 부장님과 최은성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윤 CNS의 박우석 부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에 15년간 컨설팅 및 영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늘은 오피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피스보다는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와일즈 소개와 시연을 이번에 담당하게 된 최은성 과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당사에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박 부장님, 네. 세윤 CNS는 IT와 클라우드 업계에서는 잘 알려진 회사인데요. 다소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 회사에 대해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윤 CNS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골드 파트너입니다. 골드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상위 레벨의 가장 높은 레벨의 파트너로서 있고요. 저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 FNO와 그다음에 파워 플랫폼에 대한 레퍼럴 추천 파트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추천 파트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사들이 문의를 하거나 혹은 메일이나 해외에서 문의가 왔을 때이두 가지 비즈니스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내용을 수취 받아서요. 고객에게 피드백을 드리고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신지 문의를 드리는 하나의 서비스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윤 CNS의 회사 소개 및 임직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16년 동안 다양한 IT 업종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현재 80여 개 이상의 고객사들의 유지보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라이센스 유통보다는 비즈니스 솔루션 기반의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컨설팅 및 개발 인력이 66% 이상이 특급 고급 이상의 전문가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저희가 9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사업 영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체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 저희가 와이저 365라고 하는 그룹웨어가 있고요. 또 와이저 이어카운팅이라는 이어카운팅, 말 그대로 사용자 비용 회계 관리 솔루션이 있습니다. 특히 이어카운팅은 자세하게 후반부에 데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두 가지의 내용은 다 팀즈 기반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와이저 시리즈라고 해서요. 프로젝트 관리, 그다음에 인사 관리, 그다음에 환경 안전 보전 솔루션, 그다음에 오토 쪽에 특화된 솔루션을 구성을 해서 총 6가지의 주력 제품들을 저희가 자체 서비스도 하면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위에 저희 제품들도 얹혀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 기술력을 가진 세윤 CNS 소개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어떻게 진행하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윈도우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오피스 같은 경우는 오피스 365, 마이크로소프트 365고 최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365라고 부르는데요. 비즈니스 솔루션들의 군을 다이나믹 365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군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지금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365도 들어가 보시면 기존에 알고 있던 워드, 엑셀 외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달이 지나면 몇 개씩 막 생길 정도로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다이나믹 365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포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 기업에서 필요한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의 통합 플랫폼 및 지원 전략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또한 이러한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PPT로만 소개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로 다이나믹 365FNO와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어카운팅, 또 외에 여러 가지 현장관리 업무라든가 또 사용자가 보는 BI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어떻게 어우러져서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린 것처럼 어떻게 기업의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소요소마다 어떻게 제안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마무리로 저희가 다이나믹 365FNO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고객분들이 도입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도입하실 수 있는 방안과 또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묶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돌발 퀴즈 정답자를 추첨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박 부장님, 네. 요즘에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네.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많은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네. 많은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을 갖고 지난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앞에서 보시는 장표들이 좀 이상적인 그림이죠. 좀 더 이제 넓은, 좀 자유로운 환경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꿈꿨을 텐데요. 사실은 이 부분들이 여전히 모여서 일을 하는 행태에서에 대해서 벗어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도 모바일 오피스 하면은 이제는 체감이 되지만 사실은 이전까지는 다 회사에 출근해서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도서관처럼 하는 행위들을 모바일 오피스라는 행위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이야선 조금 우스운 얘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러한 사태, 진짜 말씀을 드리기도 힘든 이 팬데믹 사태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모바일 리모트 워크라는 환경으로 변화가 되어 있죠. 그러지만 여전히 기업에서는 80% 이상의 업무들이 협업이 필요한 업무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수행하려면 다수 회의라든가 지금 웨비나도 참석하셨지만 어떤 자료 공유, 그 다음에 화상회의실, 모바일 환경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처럼 이러한 솔루션들이 급격하게 어떻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 요청들이 들어있고 또 그것들이 행해지지 않는 고객사들은 지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 도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앞단에 기본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디지털 워크스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 대한 공유라든가 화상이라든가 또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팀즈를 내놓은 이유가 사실은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개념으로 내놨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메신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저거를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의 그룹웨어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안 쓰시고 이쪽으로 많이 오히려 쓰시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이 팀즈 위에서 어떤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자사에서 필요한 솔루션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얹혀서 할 수 없느냐라는 문의사항이 많이 올 정도로 흔히 말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이러한 IT 회사들이 크게 매출이 신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사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기존의 방식으로 하실 때는 하나하나 구축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실 거고요. 지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매출 현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죠. 참 좋은
방향인데 대부분의 매출 중에 여기에 보시면 오피스 프로덕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화의 M365라든가 저희 비즈니스 솔루션, 그리고 또 클라우드 위에 어떤 기관계 시스템을 올리는 이러한 매출이 거의 반 이상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출에 대한 신장은 기존의 윈도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윈도우라든가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거의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클라우드 기반 위에 이런 제품들에 대한 소요들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클라우드의 제품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필요 없으면은 사용하지 않고 또 확대 급격 바로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인기도 높아지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365가 비대면 시대에 이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통합 플랫폼 전략. 저희가 어떤 솔루션을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랫폼을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 단위의 어떤 업무를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그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통합 플랫폼 기반 위에 하나의 솔루션을 얹히는 과정인데요. 이것들을 약간 요약으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요거 한 2분 정도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면 요약에 대해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Microsoft Dynamics 365 is the next generation of business applications that enable your organization to grow, evolve, and transform. By breaking down the artificial silos of ERP and CRM solutions, Dynamics 365 delivers the future of new purpose-built applications in the cloud, designed to work seamlessly together so you can build as you go. Dynamics 365 applications fit across roles and industries to help your business evolve across sales, customer service, field service, operations, financials, marketing, and project service automation. Dynamics 365 is flexible, meaning that you can start with what you need and grow at your own pace. By adding applications to run your entire business in the cloud, enable your organization's growth and transformation with Dynamics 365. 네. 간단하게 좀 동영상을 봤는데요. 좀 차분하게 저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좀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CRM, ERP가 기본적으로 그 마이크로소프트 다이나믹 제품으로 통합이 된 모습이라고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까 오피스도 마찬가지지만 기존의 어떤 CRM, ERP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고객에 대한 방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원격 서비스, 홀로렌즈,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 디바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통합을 해서 단순히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디바이스까지 전체적인 업무 전문성을 위해서 다양한 제품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의 제품들의 특징을 본다면 전문성, 그 다음에 비즈니스 통합성, 그 다음에 BI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품을 쓰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연계해서 쓰시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만 쓰다가 또 물류까지 혹은 우리가 운송관리까지, 영업관리까지 이렇게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이다 보니까 오피스에 대한 통합, 특히 뒤에 시연이라든가 데모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피스의 제품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사용자의 편리성은 곧 사용자의 효율성이라고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빅피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즈니스 제품의 큰 플랫폼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 보시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제품이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이 기본 인프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각 서비스마다 다 현재 구축형으로도 제공할 수 있는 옵션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해서 앱 솔루션, 마이크로소프트의 앱 솔루션을 파워 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BI 솔루션, 그 다음에 오토메이트라는 약간 RPA에 대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이나믹 365라든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서포트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고요. 그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까지 어떻게 보면 이 솔루션만 써야 되면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나 개발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업무 전문화별로 현장 서비스는 앱을 만들어서 쓰던가, 그 다음에 어떤 리포트는 BI로 본다든가 좀 더 확대돼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제품처럼 이렇게 또 연계해서 오피스라든가 여러 자사 제품들을, 저희 세윤 CNS 제품들을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파워 앱은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계약, 개발, 그래서 로우코드라는 용어로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요. 그래서 로우코드 또 노우코드입니다. 아예 개발을 안 하고 하실 수 있는 그 사용자 레벨에 따라 그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필요한 화면만, 내용만 추출해서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을 때 어떤 ERP의 여러 가지 모듈도 다 다양하게 있지만 거기서 내가 필요한 것만 여기에 만들어서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좀 더 이제 민첩성 있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스캔 기능이라 이런 부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오토메이트 RPA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많은 상용 솔루션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글로벌 솔루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ERP에서 우리가 수주 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연동이 되지만 사실 그 이후단 우리가 메일로 접수되는 정보라든가 또 우리가 주로 그 외부 정보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가, 이런 정보들을 RPA를 통해서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개발자 단위보다는 사용자 레벨에서부터 어느 정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제품의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지금 오른쪽 아래 제품에 대한 가격이 좀 명시가 돼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기존의 이제 RPA 제품들이 상용 솔루션을 쓰시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금액을 투입해서 거기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은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들이 한 유저당 이렇게 월 빌딩을 통해서 하시면은 그다음부터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애저스 데이터 센터가 이제 국내에 있는데요. 이 다이나믹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사실 국내의 데이터에 저장이 되지 않고 해외에 좀 저장이 됐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이 데이터 센터가 정식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3법이라든가 이런 개인 정보들에 대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다이나믹 365도 이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융 쪽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반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FNO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이나믹 365 좀 그 생소하실 텐데요. 다이나믹 365는 그 전 세계 23만 개 기업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또 미들마켓이라는 그 중견기업 쪽에 회사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준 ERP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유통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학 업종 솔루션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업종 친화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화면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왼쪽에 메뉴들이 나오고요. 여긴 작업 공간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데모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화면인데요. 여기 이제 그 상태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태들을 보시고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원천 정보를 들어가서 보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화면이 어떻게 보면 PC에서도 보시거나 이렇게 태블릿에서 보실 때도 그 배율이 자동으로 조정이 돼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단에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다이나믹 365 FNO는 기본적으로 다법인 여러 개의 사업장과 법인들을 아우러져서 통합적으로 기준 코드라든가 계열사 간 주문 관리, 그 다음에 통합 재고, 생산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된 프로세스로 좀 더 BPR의 성격에 맞게 적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다 보니까 오피스에 대한 통합, 특히 지원이 좀 더 좀 더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365 FNO의 그 모듈은 크게 네 가지 영역인데요. 이 파이낸스 재무, 그 다음에 SCN 공무원 만족, 그 다음에 포스, 소매관리, 리테일 쪽, 그래서 저희 고객사 중에 소매 업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이제 모든 업무를 쓰시려면 재무와 물류 생산은 이런 쪽은 아우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재무를 먼저 시작을 하시고 확장을 하실 수도 있고요. 물류를 쓰시면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품들이 나눠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상세 기능입니다. 요 화면은 뭐냐면 그 저희 ERP 쪽에 보시면은 그 단가 입력 화면이에요. 그래서 단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객사별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한땀한땀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서 여기서 뭐 복사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 부분들의 여기 좀 아래에 좀 그림이 조금 적은데 이렇게 오피스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엑셀로 팝업이 떠서 그 데이터를 같이 연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도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BI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시면은 일반 리포트들이 그 100여종 이상들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시스템을 오픈을 하실 때 바로 BI를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상당량의 개발들이 그 리포트성 성격인데요. 이 부분도 표준화해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나믹 365가 ERP와 CRM이 결합되면서 더욱더 그 외에도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다양한 모듈과 기능으로 해서 또 다양한 규모의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업무에도 최적화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기능에, 좋은 서비스에 이 다이나믹 365가 실제 기업의 도입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들고 싶은데요. 네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저희 주요종 대표적인 구축 고객사를 몇 가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작년에 진행한 SK 에코 프라임이라는 고객사인데요. 이쪽은 이제 SK 케미칼 쪽에 그 사업부로 있다가 독립법인으로 나온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글로벌 ERP를 사용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표준 프로세스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오랜 기간 사용하셨기 때문에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좀 고객 그 사용하고 있는 편리성이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해서요. 여기 왼쪽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ERP를 구축을 한 화면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각 요소에서마다 특히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워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장의 품질 관리 실적 같은 경우는 ERP를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워앱을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품질 정보를 입력하거나 생산 정보를 입력해서 현장에서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팀즈 기반으로 저희가 얼려놨기 때문에 또 팀즈를 많이 활용하시는 고객사에서는 이렇게 팀즈 안에서 하나의 그 기능으로서 이렇게 구현하셔서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산미 아젤리스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아젤리스 그룹이라는 그 글로벌 고객사입니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와 전체적인 글로벌 법인들의 지사에서 사용을 하고 계셨고요. 그 기존에 쓰시고 있던 프로세스를 그대로 이관해서 저희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저희 제품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좀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저희 프로젝트의 3분의 1이 이렇게 해외에서 저희한테 그 요구사항이 와서 적용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지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예를 잘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다이나믹 365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혹시 데모 영상이라든지 시연이 있나요? 네.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데모 영상들, 데모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게 Finance and Operation이라고 여기 이제 ERP 화면입니다. ERP는 지금 웹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HTML5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기본으로 되어 있고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듈로서 보시면 이렇게 모듈을 타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업 공간을 통해서 내가 쓰는 화면을 대시보드처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매뉴 트리를 말씀드리면 여기에 멀티 법인들, 여러 가지 법인들을 이렇게 두고 계열사들을 선택을 하시면 그 해당되는 법인의 장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모듈들, 그 다음에 제가 즐겨찾기, 제가 많이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간 내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작업공간부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업무별로 작업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객 매출 관련한 내용들을 관리하는 저희가 직무를 가진다는 상황 설정하에 고객 성장, 고객 매출 현황을 관리하는 화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고객 매출 현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그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타이틀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게 카운트가 돼서 지금 현재 잠시만요. 제가 법인을 좀 바꾸겠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는 법인을 들어왔네요. 예. 여기서 이렇게 법인을 바꾸시면 들어가는 권한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어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현재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 3회에 대한 숫자들이 지금 현재 말 그대로 매출 처리가 안 된 리스트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클릭할 때마다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해당되는 화면을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리스트들입니다.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고 근데 이거와 관계된 링크들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준으로 여러 가지 업무단으로 먼저 제공을 하고요. 사용자가 하나하나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고객 매출을 담당하는데 이 해당되는 고객들에 대해 견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어느 상태로 움직이고 있는지 좀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예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렇게 모듈을 제가 모듈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 여러 가지 모듈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영업 쪽의 모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및 마케팅 모듈로 가서 여기 보면 견적이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견적 부분을 제가 들어가면 자, 이 견적 화면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또 상태가 제가 이제 사실은 매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번 견적을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 상태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또 어떻게든 들어가야 되고 그것들을 제가 꺼내고 싶은 시나리오라고 보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화면들을 여기 옵션에 보시면 여기 작업 공간에 추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작업 공간에서 제가 필요한 작업 공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거를 타이틀로 둘 건지 아니면 단순히 링크를 둘 건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한번 선택을 해보고요.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입력도 제가 제 이름 나름대로 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개발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통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면 그 고객 성장. 네. 이렇게 아래쪽에 제가 견적이라고 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링크 같은 경우도 편리하게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자라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펼쳐지면 엄청나게 많은 메뉴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들어가도 헷갈려서 잘 못 찾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내가 필요한 것만 미리미리 물론 이렇게 즐겨찾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즐겨찾기보다는 이렇게 대시보드에 아예 몰아넣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요원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적으로 어떤 IT팀이라든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레벨에서 따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도 있고요. 제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여기서 그 개인화 폼 정보를 통해서 그냥 제가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드는 부분을 제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사라져서 이렇게 원복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에 어떻게 보면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들어가 있는 내 권한 내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용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UI를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그 판매 주문에 대해서 많이 보시는 화면인데 제가 UI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위에는 리본바 형태로 마이크로소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본바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에는 이제 고객사 정보들, 그 다음에 라인에는 이렇게 제품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입력을 하나하나 이제 추가해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은 이렇게 대량의 정보들이 어떻게 보면 주문 정보들이 많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윗단에 보시면 이렇게 앱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오피스라는 부분을 열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좀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엑셀 버튼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더에 대한 주문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주문에 대한 정보를
말 그대로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기준 정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인용을 해서 이렇게 게시 버튼을 누르시면 이 내용들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기존 같은 경우는 화면 하나하나 그런 일괄적인 데이터 업로드나 이런 기능들을 개발을 했다 그러면 이것들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화면에 거의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마구 데이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준 정보들이 틀리게 되면 시스템이 말 그대로 업로드가 안 되고요. 옆에 시트가 하나 자동으로 열리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사용자가 검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메뉴들 몇 가지만 좀 또 보여드릴게요. 사실 ERP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이런 기본 업무 시스템에 대한 기능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크게 다른 부분보다는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뭐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메뉴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보시면 재고 관리 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 물류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제일 위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사이트, 일반적으로 사업장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아래 이제 창고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 저희가 이제 그 위치 정보, 이런 식으로 하이라키 구조로 물류 구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로 ERP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이 ERP를 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BI를 이렇게 통해서 아까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BI들에 대해서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시다시피 내가 이 BI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아예 다른 방식으로 모양을 통해서 변형해서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보들이 우리가 어떤 매출 정보라고 하면 고객 기준 혹은 제품 기준, 지역 기준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만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BI를 통해서 좀 더 추가 개발하지 않고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이 데이터들이 이런 BI들에 대한 템플릿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BI들의 템플릿들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00번 이상의 어떻게 보면 보고서들을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ERP 중심으로 봤었는데요. 그럼 ERP에서만 어떤 정보를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솔루션 중에 파워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앱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관리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재고 정보를 본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ERP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꺼내서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화면 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지금 바로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고객사 정보를 이렇게 입력을 할 때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러면 제가 필요한 거, 특히 제가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을 열고 이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객명 등록이나 영업기, 예상수익, 계약 정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고 정보 같은 경우도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어떤 시스템을 접속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파워 앱을 통해서 필요한 화면대로 구성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재고 정보들이 보이는 겁니다. 현재 수량과 이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재고 안전 재고 확보량 기준으로 넉넉히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로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최소한 156개를 확보해야 되는데 21개가 지금 있는 135개 부족 상태. 이것들은 다시 채워달라고 이렇게 메일이라든가 또 ERP로 연동해서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앱으로 구성을 해서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아웃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연동을 하시면 이렇게 주문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렇게 ERP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연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기업의 ERP 및 또 기업의 이제 기업용 솔루션 연동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혁신 방안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사실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회계 업무와의 연결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최현성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일단은 뒷단에서는 그 전체적인 시연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저희 통합 플랫폼에 그 통해서 기업의 다양한 업무를 통해 업무에 대해서 업무 효율성을 일단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게 저희가 만들어졌습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당사는 YLG365를 팀즈를 기반으로 한 YLG365를 출시했습니다. 저희 YLG365에 대해 구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식의 조직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타이틀로 분리된 게시판, 세 번째로는 저희 전자결제 시스템이 안에 구성되어 있고요. 이 결제 시스템 안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10종 이상의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에서도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장 큰 장점은 다이나믹 365 FNO와 와일즈 365 그리고 와일즈 이어카운팅 이렇게 세 가지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하나의 앱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어카운팅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와일즈 이어카운팅에 대한 주요 메뉴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매입 세금 계산서와 경비관리, 전표관리, 기준 설정, 시스템 이렇게 다섯 개의 타이틀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매입 세금 계산서는 홈택스 계산서 내역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이에 대한 품위서를 신청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비관리입니다. 경비관리는 일반 경비 등록과 저희 법인카드 인터페이스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 사용 내역, 개인 카드 사용과 현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법인카드 부분은 아까 매입 세금 계산서와 동일하게 변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조회하시고 이에 대해서 직원 경비 신청서를 등록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카운팅, 저희 YLG 이어카운팅은 단독으로 독립적으로 좀 사용을 하실 때 매입 세금 계산서나 경비관리 쪽에서 품위를 올리시면 자동 전표라는 거를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동적인 그 전표와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전표 관리에서 보여지는 일반 전표 즉 ERP에서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수기 전표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전표 관리 안에서 전표 조회라는 화면에서 이렇게 매입 세금 계산서와 경비 관리 그리고 전표 발생한 데이터들을 모두 취합해서 입력 경로별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준 설정입니다. 기준 설정은 거래처와 연계 기준 정보들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이나믹 365 FNO와 인터페이스 연계를 하게 될 경우에는 ERP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취합해서 여기 그 기준 설정에서 모두 조회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용하실 때는 기준 설정에서는 일단 수기적으로 등록을 하셔서 별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사용자 정보와 그리고 법인과 사업장 등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 기타의 메뉴들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YLG 이어카운팅에 대한 좀 장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YLG 이어카운팅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앞에서도 계속 언급했던 바와 같이 다이나믹 365 FNO와 그리고 YLG365의 기본 연계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이게 이 솔루션 자체로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 솔루션들과 즉 뭐 셉이나 오라클 등 이렇게 타 솔루션들과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어카운팅에 대해서는 저희 독립적인 그 안에서 자체 전자결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데 YLG365와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YLG365의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호환이 된다라는 게 좀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무증빙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ERP하고 저희 다이나믹 365 FNO와 연계했을 경우에 카드와 거래처 자동 연계 기능이 있다는 거 그리고
벤사와 또 웹캡시나 이런 홈택스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법인카드나 매입세금계산서 연계조회 기능이 있다는 거, 마지막으로는 법인카드별로 저희가 회계처리죠. 회계처리를 통해서 회계처리를 위한 거래유형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다이나믹 365F&O와 기본 연계가 들어갔을 경우에 일단은 이런 7가지의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페이스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리스트 중에서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 베이스 정보, 그리고 계정 과목 정보, 거래처 정보, 디멘전 항목, 그 다음에 디멘전에 대한 밸류 값, VAT, 그리고 카드 번호, 이렇게 7가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이나믹 365와 연계할 경우에는 모두 ERP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모두 끌고 와서 저희가 취합해서 조회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거래처 정보 같은 경우에는 e-accounting에서도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품위서를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별도로 등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를 e-accounting에서도 등록을 하시면 ERP와 e-accounting 서로 호환이 돼서 관리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이나믹 365와 또 와이저 e-accounting을 통한 복잡한 회계 업무의 쉬운 연동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부분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데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 화면을 좀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와일즈365, 저희가 이번에 출시했다고 한 와일즈365 그룹웨어 화면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일단 이거 시연을 위해서 갖고 온 거라서 데이터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나의 정보와 내 결제 정보와 이렇게 전자결제 시스템과 연동이 돼서 이렇게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조직도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조직도 안에서 서로 일정을 또 공유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팀즈라는 것 자체에서도 서로 조직 간의 채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사용하시는 데는 활용도도 높고 꽤 괜찮은 구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와일즈 e-accounting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즈 e-accounting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메뉴가 이렇게 다섯 가지의 분류로 나눠져 있고요. 매입세금계산서의 그 인터페이스 화면을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돼서 데이터를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래처나 전체로 이렇게 건바이건이나 일괄로 선택을 하셔서 품위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품위서를 작성하고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셔서 결제 품위를 올리실 수가 있고요. 또 와일즈365라는 거를 또 연계를 했을 경우에는 와일즈365와 연계돼서 전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비관리 화면입니다. 경비관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반 경비와 법인카드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반 경비는 지출 경비 쪽에서 화면을 보시면 개인 카드로 사용했을 경우에 그리고 개인 현금을 사용했을 경우에 영수증을 추가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업로드하고 별도의 품위서를 작성하실 수 있다라는 기능이 일단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법인카드 관리입니다. 법인카드는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하나 참조를 해놔서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법인카드 승인 참조 화면의 데이터를 보시면 이와 같이 실질적인 내 카드, 소유하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내 로그인한 유저에 이렇게 데이터가 조회가 되게 되고요. 이 데이터도 매입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건을 선택을 하셔서 품위서를 작성하시고 직원 경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희 법인카드 승인 내역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는데 알고 보니 법인용이 아니고 정말 개인용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간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건을 선택을 해서 개인 사용 처리 버튼을 누르시면 예외 일자와 예외 사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외 일자와 예외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시면 이 별도의 화면 개인 사용 내역 조회라는 화면에 데이터가 취합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생각해보니 또 법인용이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예외 취소라는 버튼이 있으셔서 이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법인카드 승인 내역의 데이터를 원복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사실 이제 어떤 법인카드건으로 한 건으로 영수증을 발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중에 안에 보니 접대비성도 있고 회의비성도 있고 이렇게 분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회계팀에서 그런 요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유형을 분리해서 이거 한 건이지만 유형을 분리해서 결제를 올려주세요. 이런 경우도 간혹 가다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해당 건을 선택을 하시고 유형 분리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제 선택이 된 거고요. 이 안에서 이와 같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원 데이터는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도 내에서 금액을 이제 초과되지도 않고 저희가 이게 뭐 적게도 입력할 수 없게끔 로직이 잡혀 있어서 이 안에서 이제 그 한도 내에서 금액을 입력을 하시고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분리를 하셨을 때에는 분리 삭제도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품위서를 올리시고 나면 저희가 전자결제를 뭐 자체결제 시스템이나 와일즈365를 통한 결제를 올리실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이 시스템에 전자결제의 결제함이라는 게 결제 상태별로 문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로 넣어놓은 거는 결제 진행 문서로 가서 보면 지금 이거 제가 두 건 정도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인카드 승인 내역 지출 결의서라는 폼을 양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도장하고 날짜도 포인트로 이렇게 관리를까 저희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데 토탈 금액과 그리고 건 바이 건 리스트로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첨부 파일도 보여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어떤 기업에서 이 어카운팅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기업의 양식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다라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회계팀에서나 현업에서 입력을 하실 때는 사실 회계 계정 과목에 대해서 의미도 정확히 모르시고 어떤 거를 입력해야 될지도 모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거래 유형별로 분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 유형별로 선택을 하실 수 있으니까 쉬우시긴 할 텐데 계정 과목은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어서 나중에는 전자 결제를 하고 완료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뭐 회계팀에서 합의 시점이죠. 결제 합의되는 시점에서 회계팀에서 일괄적으로 현업의 데이터를 계정 과목으로 그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회계 처리 때문에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 유형과 계정 과목과 그리고 증빙 종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한 화면에서 매핑을 하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경비 관리 쪽에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요. 실제 제가 하나만 좀 이렇게 등록을 해볼게요. 거래 유형의 접대비나 이렇게 저희가 아까 매핑을 해놓은 거고요. 선택을 하시면 계정 과목과 지금 여기 보시면 증빙 유형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사용하실 때는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내 것만 올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부서 안에서 임원분들거나 팀장님 이렇게 해서 법인카드 내역을 동시에 좀 올린다거나 결제를 대신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해서 내가 누구의 업무를 대신해서 수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인카드의 그 팝업이나 사용자의 팝업을 요기를 기준으로 포인트를 기준으로 맞춰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장점이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가 마지막으로 좀 강조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가장 큰 장점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나믹 365 FNO와 그리고 와일즈 365 그리고 이렇게 와일즈 이어 카운팅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통합적으로 하나의 플랫폼처럼 하나의 앱처럼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기업 비즈니스를 위한 회계 업무와의 밀접한 연동을 잘 들었습니다. 네. 매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발 퀴즈 시간인데요. 박 부장님께서 퀴즈를 주시겠습니다. 퀴즈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웨비나 후에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퀴즈 주시죠. 예, 저기, 네, 박 부장님입니다. 또 이렇게 또 잊어버리시기 전에 바로 돌발 퀴즈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제품 중에 팀즈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댓글로 주시면 하나의 그 추첨을 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돌발 퀴즈는 저희가 365라는 타이틀로 제품을 제가 한 세 개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을 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웨비나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 기업들이 실제 이러한 서비스를 도입할 때 클라우드를 도입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업 내에 구축할 것인가에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도입 방안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마무리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저희가 서비스 제안을 드리는 부분,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스마트 팩토리라는 정보 사업들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들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다이나믹 365 FN은 클라우드형과 구축형 두 가지 버전을 다 고객사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클라우드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 과정에서 좀 더 구체화돼서 좀 제안을 드리고, 구축형 같은 경우는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형태와 오프라미스의 그 차이점은 라이센스 같은 경우는 ERP 사용, 라우센스는 클라우드형은 ERP 사용제로 모든 게 되고요. 오프라미스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인프라 환경도 클라우드 환경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제어 복구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환경은 저장되는 공간을 동시에 백업을 다른 공간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백업이 자동으로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개발 환경 또한 또 동일하게 구성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클라우드형은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인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유지보수 인력이라든가,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인력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보안에 대한 부분 때문에 클라우드를 오히려 자세히 두기, 제품을 그 기관계 시스템을 자세히 두기보다는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 클라우드에 대한 라이센스는 또 파워 BI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ROI를 뽑게 되면 사실은 클라우드 형태가 초기에는 좀 많아 보여도, 계속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 보여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비해서 크게 또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좀 저희가 제한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클라우드 형태로 한다 그러면 이런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저희가 다이나믹 365 FN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초 업무 분석에서부터 준비 단계, 그리고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한 긴주 정보 등록, 그 다음에 시스템 설정 단계, 그리고 또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 라이브 이후에 유지보수 단계까지 3단계로 쭉 진행을 해서 고객이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서비스 금액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용료는 저희가 20명 기준으로 해서 월 3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용 서비스는 표준 프로세스, 기준 정보, 시스템 설정, 그 다음에 교육까지 포함해서 1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고객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좀 상담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BI라든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식이라든가 몇 가지 필요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정부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ERP를 초기 도입하시면 7천만 원이 지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고도화, 그러니까 ERP 고도화도 되고요. 또 MES 고도화도 됩니다. 이 부분들을 하시면 2억까지 지원을 받아서 총 2억 7천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도 작년에 기초과정을 했고요. 이번에 1차 심사 때 통과를 해서 2차 고도화까지 그대로 적용을 받으신 고객들이 있고요. 사실 이 돈이 어떻게 보면은 기업 규모에 따라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크게 정부에서 투자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좀 뒤에 좀 현재 공고를 좀 살펴보고요.
또 이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또 지원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들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한테 이런 기회, 지금 현재 지원하는 사업의 일정과 맞추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부분은 무리 없이 지원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원 규모가 원래는 3,000개 규모였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현재 2만 개 이상이 기업들이 신청을 마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선별 작업을 작년 같은 경우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선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즉 제가 이제 공고 부분을 최신으로 받아왔는데 보니까 이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기간별로 돼 있었는데 지금 아예 올해 말까지 예산 소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 아까처럼 그 지원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서 선별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인 것 같고요. 현재 지금 클라우드 단계로 가시면 우대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추진단에서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랑 여러 가지 클라우드 업체랑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내년도는 클라우드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예 정책 전환이 될 수도 있다는 좀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설명을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분이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 질문을 골라봤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입 시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운영상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우선은 아무리 그 ERP라든가 이런 그 솔루션들에 대한 경험치가 많이 있고 요즘 보편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또 막상 이렇게 도입하시다 보면 같은 제품이라도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적용하는가가 가장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축 경험이 많은 그리고 벤더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또 벤더들만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구축사만의. 그런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오픈마인드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기업마다 적합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접근 방법과 일체가 되는 그 파트너를 찾는 게 가장 우선시대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이나믹 365는 마이크로소프트 365와 별개로 구매해야 하는 솔루션인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이 이제 제품이 계속 변화가 되는 과정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다이나믹 365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즈니스 솔루션의 집합이 있고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이전에 오피스 365라는 제품이 이름이 바뀐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개의 제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질문인데요. 자, 모바일 환경과의 통합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모바일 환경과의 통합은 일반적으로 모든 업무에서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현장에서 사시는 업무들을 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 현장이라든가 설비 현장, 그 다음에 저희 같은 영업사원들이 또 바깥에 나가서 진행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F&O라든가 여러 자체의 기능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사실 내가 필요한 기능들 몇 가지가 되지 않고 또 그것들이 복잡하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아까처럼 파워 앱이라든가 이런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런 앱에 대한 부분이 또 마이크로 제품 간의 또 이런 연동 부분이 좀 용이하다 보니까 좀 더 빠른 구현으로 하실 수가 있으신 부분이 좀 더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원격 근무의 증가로 사회망에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의 필요성이 증대하는데 중요한 오피스 및 메일 데이터에 대한 보안 정책은 어떻게 수용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수용하는 게 적당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365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전에 오피스 제품만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같은 경우는 약간의 컨설팅 측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마다 상황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별도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의 컨설팅을 좀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동안 쏟아진 질문에 답변해 주신 박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송 후에는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돌발 퀴즈 당첨자를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오늘
오랜 시간 발표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부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좀 짧은 시간에나마 저희 다이나믹 제품에 대해서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좀 시간이 돼서 좀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앱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자리여서 굉장히 하고 나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중견 중소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 다이나믹 365의 FNO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과 발표 자료는 일주일 후에 올쇼TV 업로드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